안녕하세요. 게임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게임 매니아의 안내서 게임어톡 진서연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웹 RPG 혈검을 소재로 게임 속 결혼 이야기를 알아볼 텐데요. 요즘은 혼자 사는 싱글족들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일반적인 듯하네요. 혈검에도 결혼 콘텐츠가 있는데요. 게임 속 결혼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? 현행법상 남녀불문 만 18세가 되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한데요. 게임에서도 결혼 조건이 있어서 남녀 76레벨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합니다. 결혼을 하게 되면 패키지에 따라 전투력 증가, 전용 칭호 및 전용 의상 획득, 연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식은 동양식과 서양식으로 패키지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서양식 결혼 콘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친구 목록에서 결혼 상대를 찾아 청혼하면 상대방이 수락하는 형태로 결혼이 성사되는데요. 현실 속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에 꼴이 나는 모습과 비슷한 느낌이죠. 결혼을 하면 영혼의 맹세라는 특수 칭호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. RPG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력과 생명력 등 주요 능력치를 높여준답니다. 결혼식 의상 또한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. 혈검의 웨딩드레스는 다양한 색깔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. 결혼하면 남편이 남의 편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혈검 속에서는 둘이 함께 해야지만 200%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결혼 던전도 있습니다. 그 외 반지 장착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 연애 신청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연애에는 접속 중인 혈맹원 및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자동 발송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연애장으로 떠나볼까요? 저도 신기해서 연애장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요. 결혼식 단상과 꽃으로 장식된 실내, 원형 테이블에 음식이 다 세팅돼 있어 하객만 오시면 될 것 같네요. 제 지인 중에서는 게임 속 인연이 현실로 이어져 결혼까지 성공하신 분들도 계신답니다. 솔로 게이머분들께도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바라며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와 팔로우는 사랑입니다.